WORD, we're coming up. Keep it coming up. So do your dance quick. Mama, come on, baby, tell me what's the word. And if you could feel and tenderness I feel, you will know it will be clear. The angels belong me here. Give you my everything. 봄바람에 흩날리는 너, I give you my. 설레임을 감출 순 없어. Listen. 내가 쟤를 왜 뽑아야 되지? 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. 발성이랑 노래할 때 톤이 확 달라지더라고. 발성이 눌리는 건 코드가 올라오거나 연구개가 못 열리면은 그게 공간이 좁아지면서 눌리는 거란 말이야. 위에를 열든 연구개를 들든 아래 후드를 밑으로 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지. 외국 가수들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구하게 나오고 어떻게 내가 끌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난 여기서 뭐 노래한 것도 아니고 노래방보다 더 못해. 뭐 나는 할 말이 없어. 너무 다 멍청해요. 다음 주에 올 때 크리스나 아길레라랑 아이턴 투유라는 노래가 있어요. 다음번에 그래서 김범수의 피우든 마시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거를 좀 그래서 너는 이승철 말리꽃을 해와요 다음 주. 어쨌든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더 좋겠지. 네.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곡 해서 하고 네. 피아 1분 이면서 네. 해와. 네. 그래,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진중한 건 좋은데 뻣뻣함이 심하니까 너무 앞으로만 쏟아내는 에너지가 좋은데 그거밖에 없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. 비브라토. 비브라토 좀 수정하자 대성아. 잡아서 낼지도 알아야지. 지금도 막 계속 풀면서 떨어지잖아. 비브라토 때문에 다 거의 넌 비브라토 때문에 지금 이 곡은 다 깎아먹은 거야. 후드가 내려가지 않고 자꾸 딸려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. 그럼 안에서 공간이 점점 없어지면서 구강 앞으로만 소리가 나간다고. 네.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안에 그 후드 내려서 이 입안의 공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야.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해도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막 인상을 쓰고 근육을 너무 찡그리고 거울을 보고 또 내가 핸드폰이나 뭐든 영상을 찍어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.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코 앞쪽으로만 있으니까 가성과 진성의 경계가 너무 심해.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. 가성과 진성의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, 그치? 네. 이거를 빨리 고쳐야 다음에 그런 어떤 노래를 할 때는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어. 그건 정말 미안한 미션곡이지만 렌트의 투데이 포유. 다음 주 미션도 또 있어. 네. 이번엔 파비야 그 존 레전드의 오디너리 투데이. 오케이? 다음
주 미션 곡은 네. 켈리 클락슨의 Before Your Love. 두 번째는 BMK의 Moodrop. 네. 쭉쭉 뻗어내는 창법, 네. 발성. 그 다음에 켈리 클락슨은 약간 어떻게 보면 너한테 유리할 수 있어. 너가 갖고 있는 걸 좀 더 극대화 시켜봐. 네. 오케이. 수고했어. No romance for me. 를 하려면 절대 한 장르만 잘해라고는 안 돼요.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. 느린 노래를 하지만 아 얘가 빠른 노래를 못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번에 나온다는 거. 아 소리가 굉장히 앞에 붙어있고 좋은 소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었는데 2주차에는 목이 쉬었음 이렇게 써서 내가 그리고 오늘도 약간 목이 컨디션이 목이 뜨는 느낌이 좀 들거든? 정말 힘들어. 왜냐면 너 같은 음색에 너 같은 딱 노래 실력에 너 같은 몸치에 너 같은 노래 스타일로 부른 애들 3천만 명이 온다니까?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담임 선생님도 이거를 잡아주고 웃어주려고 하겠지만 본인의 센스인 거야, 그렇지? 누군가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라라고 옆에서 북돋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 좀 꺼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뭔가 프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신감 가지고 기본에 집중하면 아직 수많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3주 동안 수고 많았어요. 잘했어요.